그 숲, 뭐야, 숲2하고 같이 나온 거라고. 근데 여기 보면 앞에 D자가 이렇게 붙여 있는 놈이 있거든. 이거 듀얼이라는 의미도 되고 디스트리뷰트라는 의미도 돼요. 근데 디스트리뷰트라는 의미가 더 좋아요. 여기에는 DFC 카드가 통합됐다. 인테그레이트 DFC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듈에 아예 인테그레이트 DFC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FC가 하드웨어적으로 분산해서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CF256은 옵셔널 DFC야. 그러니까 옵셔널이라는 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20이라고 돼 있고 32라고 돼 있는 거 있고 8이라고 돼 있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버스나 스위치 패브릭을 액세스하는 속도야. 8기가, 20기가 얘가 제가 그림으로는 30이라고 돼 있는데 테크니컬하게는 16기가 풀 듀플렉스라고 해갖고 뭐 32기가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그 버스 있잖아요. 버스 처음에 버스에서 액세스하기 위한 그 인터페이스만 갖고 있는 게 클래식 시리즈 모듈이고 ACF720이라고 하는 모듈은 크로스바를 20기가빗뼛으로 또두 개나 그러니까 전체로 얼마? 40기가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카드가 바로 누구냐면 그 WSX67040 텐지. 6704 텐지니까 텐지가 몇개 있는 거야? 4개 있는 거잖아. 걔 그럼 최대 억수 속도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40기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딱 맞잖아. 20, 20, 40. 근데 6708 텐지 하게 되면 텐지 포트가 몇 개예요? 8개잖아. 그럼 80기가 나와야 되는데 버텨 못 버텨? 못 버틴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냥 하드웨어 한계가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CF 256 시리즈는 스위치 패브릭은 8기가로 액세스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부 셔드 버스 있잖아요. 셔드 버스는 16기가로 액세스하는 거예요. 속도가 16기가 정도밖에 안 나. 듀플렉스 하면 32기가 정도밖에 안 나. 그래서 카드 종류가 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위치 패브릭을 억세스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숲720의 MSFC3는 이 MFSFC가 계속 얘기하는데 멀티레이어 스위칭 뭐 피처 카드 이렇게 불러요. 여기는 RP하고 SP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야. 라우팅 프로세서하고 스위칭 프로세서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RP 같은 경우는 뭐 한대요? 라우팅 프로세싱 작업. 그다음에 어드레스 리졸루션 ARP 작업, ICMP 러닝하고 뭐 VLAN 인터페이스 만들고 각종 ISO 컨피그레이션하는 작업이 있고 스위칭 프로세스는 스파닝 트리 돌리고 VLAN 트렁킹하고 CDP 돌리고 뭐 등등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 있는 게 바로 뭐예요? MSFC 카드예요. 그다음에 옆에 PFC라고 하는 PFC3라고 하는 카드가 있는데 얘는 바로 뭐예요? 이런 기능. 아까 이어 CF 기능을 얘가 수행을 하네. 아까 CF라는 게 뭐라 그랬죠? 패킷 들어오는 순간 하드웨어적으로 빼기 위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읽어오고 스위칭 테이블을 읽어와서 메거스 테이블을 읽어와서 레이어 3부터 시작해서 레이어 1까지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테이블을 제네레이션 한다 그랬죠? 그거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PFC가 한다는 거예요. PFC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라우터의 CPU를 사용하는 NAT 작업이라든지 뭐 이런 작업, GRC 터널링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작업들이 많이 있거든. 이런 거를 전부 다 하드웨어적인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하드웨어 칩으로 전부 다 만들어 오고 그 칩을 집합적으로 갖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PFC. 근데 이거를 어디에다가 9카드에다 넣으면 그걸 뭐라 그래? DFC. 나인 카드에다 넣으면 그다음에 슈퍼바이저 엔진에 뭐 720도 3B가 있고 3B XL RSP720 이렇게 있거든요. 요게 이것도 버전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PFC 보면 XL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XL.
이 X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extended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용량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3C보다도 3BXL이 오히려 메모리 용량이 커. 4배야, 4배.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PFC나 DFC가 없이 PFC나 DFC가 없이 모든 거를 갖다가 아까 가지고 있는 MSFC가 갖고 있는 라우팅 프로세서, 스위칭 프로세서에 의존하려면 PFC 카드 대신 CFC라고 Central Forwarding 카드라고 CFC라는 카드를 꽂아서 있어요. 도터 카드거든요. 이게 도터라는 거는 뭐냐면 옵션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CPU로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CFC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거를 하드웨어로 처리하겠다 그러면 MSFC 슈퍼바이저 엔진 MSFC 옆에 PFC 카드가 있는 거고 라인 카드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없거나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DFC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여러분 XL 시리즈가 메모리가 엄청나게 높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요즘에 BGP 라우팅 태블릿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SK 브로드밴드만 해도 한 60만 건이 돼요. 근데 뭐 IDC는 많이 안 받아요.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60만 건이 다 들어오면 여기 PB라고 포워드 인포메이션 베이드 TCAM 케이블이 꽉 차버려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하드웨어 스위칭을 못하고 전부 다 뭐예요? 라우팅 처리를 해야 돼. 그럼 일단 속도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CPU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6509 시리즈 할 때는 혹시 얘가 BGP 올라가나 그럼 BGP 올라가면 총 라우팅 개수가 얼마나 올라오나 그 다음 이 라우팅 개수를 이 PFC가 커버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브로드밴드망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6509 장비들이 라우팅 테이블이 너무 숫자가 95%까지 찼어요. 핍 테이블이. 그래갖고 막 경고가 떠요. 좀 지나면 이거 전부 하드웨어 스위칭 못하고 소프트웨어 스위칭 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CPU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XL 시리즈가 훨씬 메모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왜 3B다가 3BXL이 왜 나왔냐면 사실은 라우팅 테이블의 숫자가 계속 커지면서 핍 테이블의 사이즈 이런 것들이 막 넷플로 사이즈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드웨어적으로 처리를 못 해버리면 전부 다 뭐를 하게 되냐면 RP에 CPU 처리하게 되냐 그러면 나중에 속도 엄청나게 떨어져 CPU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의해서 이걸 알아둬야 돼요. XL이 훨씬 더 메모리 용량이 많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3C를 사는 차라리 3BXL을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슈퍼바이저 엔진도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가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들어두시고. 자, 그래서 6509 9 카드 계열을 보면 클래스 카드가 있고 CF250, DCF250, ACF720, DCF720. 대충 느낌으로 클래스는 뭐예요? 슈퍼바이저 1A, 256, 256은 누구? 슈퍼바이저 2. 그 다음 720은 뭐예요? 720. 그때 이제 같이 나오니까 돼요. 그 다음 얘네들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스위치 패브릭에 액세스 할 수 있는 커넥터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거죠. 그 커넥터 속도도 아까 8기가로 나오는 거 20기가로 나오는 거 20기가 두 개짜리가 있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클래식 시리즈가 쭉 있어요. 6000 시리즈 61, 62, 63, 64, 66까지 65는 어디 갔니? 밑에 CF25로 빠졌네. 65.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많이 여러분 보시는 게 6748. 예? 기가빗 6748 많이 보시죠? 6704 텐지 그거는 전부 ACF720 계열이나 DCF720 계열이에요. 응? 그러니까 모듈도 67 계열하고 여기 65 계열은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속도가 걔는 65 계열 모듈은 내부 액세스 속도가 256Gbps밖에 안 나. 아니 내부 그런 말이 아니고 그건 잘못된 말이죠. 아까 내부 액세스 속도가 뭐 한 20기가 되거나 그랬겠죠. 근데 720 계열은 뭐예요? 40기가까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듈 살 때도 무조건 들어가기만 한다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받고 뭐야 크로스바 액세스하는 뭐야 그
핀아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봐야 되겠죠. 그거 없다 그러면 무조건 이게 클래식.